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월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의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홍의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반려견 놀이터 얘기를 들고 나오셨다고요? 네.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보라말 공원에 세워졌습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서울에는 어린이 대공원, 월드컵 공원 이렇게 지금 반려견 그 놀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네. 이어서 세 번째 반려견 놀이터가 이제 오. 개장한 셈입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화창해졌는데요. 네. 나들이 가고 싶은 계절인 만큼 반려견들도 산책하기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번째 반려견 놀이터 개장을 해서 그 현장에 다녀와봤습니다. 지금 월드컵 공원에도 있고요. 아, 그다음 보라매 공원이 세 번째 만들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 홍유정 기자가 취재한 리포터를 먼저 보고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서울 보라매 공원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크고 작은 반려견들이 따사로운 햇살 아래 신나게 뛰어놉니다. 옆 강아지와 장난을 치기도 하고 원목 놀이기구에서 멋진 자태를 뽐내기도 합니다. 지난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라매 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시 수의사회에서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동물단체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반려견들이 이렇게 목줄 없이 마음껏 뛰노는 장면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잖아요.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 놀이시설, 반려견 주인들이 쉴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돼 있고 몸 높이 40cm 이상의 대형견은 중소형견 놀이터와 따로 구분해 반려견 간 다툼을 방지했습니다. 또 몸집이 큰 대형견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50m 길이의 질주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니까 애들도 자유롭게 놀고 꿈 풀어놓고 잘 노니까 너무 좋아요. 강아지들 많이 만나서 친해지면 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서 여기. 반려견 놀이터는 겨울철을 제외한 3월에서 11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14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반 입장해야 합니다. 목줄 없이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TBS 홍의정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 보니까 홍의정 기자가 반려견을 하나 안고 네. 있던데 본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쪽에 있는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였는데 네. 이제 안고 한번 스탠드업 해봤습니다. 직접 가서 취재를 해보시니까 반려견들이 확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확실히 이제 동물들은 목줄 없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런 놀이터가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외출을 나가면 이 반려견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목줄까지 단단히 채워야 하는데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는 점에서 반려견 놀이터는 이 견주들에게도 반가운 장소일 것입니다. 네, 좀 전에 그 홍의정 기자 리포터를 보니까 반려견 크기에 따라서 이제 입장을 분리한다 그러죠? 그래야지 네. 다툼이 없겠죠? 예, 맞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가보니까 크고 네. 작은 강아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친근하게 잘 지내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이게 시비가 붙어서 서로 으르렁대는 그런 개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보면은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몸집이 큰 대형견들은 네. 말티즈 같은 그런 작은 강아지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종에 따라 성격도 또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몸 높이가 40cm 이하인 경우는 중소형견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견과 대형견을 구분을 해서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할 때 중소형견은 왼쪽으로 가고 네, 맞습니다. 조그만 강아지들은 오른쪽 가서 네. 분리해서 하겠군요. 그 키를 재는 그 곳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재고 이제 중소형견과 대형견을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네요, 상당히. 네. 자, 네,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세 번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라매 네. 공원이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반려견을 키우는 우리 시민들의 그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일단 서울에만 보면은 반려견을 키우는 그 시민들이 200만 명이 서울에만 됩니다. 200만 명. 네, 그게 이제 보면은 다섯 집 중에 한 집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 천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보람의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도 이제 여론 조사를 지난해 실시를 했는데 이 무려 77.3%가 찬성을 네. 했다고 합니다. 사실 반려견들이 놀이터에서 충분히 뛰어 놀면 네. 또 반려견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짖는 비율도 확연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집에서 짖는 비율이 좀 떨어지면서 이웃한테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갈등, 이웃 간의 다툼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이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반려견 놀이터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은 반려견은 키우시는 분도 좋고 또 반려견 자체한테 좋고 맞습니다. 또 이웃들한테도 상당히 나쁠 게 없다. 뭐 네. 그렇게 정리도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반려견 놀이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때 이 입장료를 내나요? 안 내나요? 이게 입장할 때는 무료로 이용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반려견 놀이터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들만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네. 이 현행법상 반려 목적을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등록이 대상이 되는데요. 네. 등록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 4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유기견을 막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장 칩을 단다거나 외부에 그런 목걸이를 단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 개가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위치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목줄을 풀어놓고 있다 보니까 혹시 유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물 등록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물 등록을 안 하는 분들도 꽤 있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계속 꾸준히 홍보를 하고 네. 이 동물병원에서도 꾸준히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이나 이제 월드공원 반려놀이터 가려면 꼭 등록을 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반려견 놀이터를 좀 싫어하는 시민들도 있겠어요. 예, 없을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네,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지. 저는 뭐 안 키웁니다. 네, 예, 사실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그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아무래도 키우시는 분들보다는 좀 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런 소음, 강아지 짖는 소리라던가 혹은 이제 밖에 나갔을 때 배변 문제로 그런 악취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이 공원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강아지들 때문에 내가 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제 갈등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공원 곳곳에서 그 반려동물 에티켓이라고 안내물이 설치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반드시 배변 봉투를 반드시 지참해라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놀이터에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강아지와 함께 입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4세 이상의 보호자가 배변 봉투와 목줄을 지참해서 동반 입장을 해야 하는데요. 강아지가 배변을 했을 때 즉시 수거를 해야 하고요. 또 반려견 간의 다툼 같은 돌발 상황에 늘 대비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이제 반려견 놀이터를 계속 확대한다 그러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2020 동물복지 계획이라고 서울시가 앞으로 그 복지 계획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를 계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단 2020년까지는 5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개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